K아트 파동 30점을 30년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년이어서 30주년 기념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도 아름답고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한국조연작가의 30년 전시와 함께 해주신 해외에 계신 주한대사님들도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전작가회는 앞으로도 30년의 나이와 관계 더욱더 발전하고 좋은 단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현대미술에서 사실 30년 동안 이렇게 매기를 걸어온다는 게 사실 뭐 10년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20년, 30년은 정말로 참기 힘들 뿐더러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회를 이끌게 해주는 아주 숨은 고귀하신 그런 공로를 해주신 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빈 소개를 대사님 순서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외교부에서 공공 외교 대사를 맡고 계신 홍석인 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외교부 공공 외교 대사 홍석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색을 내자면 굉장히 바쁜데 시간 내서 왔습니다. 제가 온 건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한 며칠 전에 김승희 대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 현대대 조율 작가회 30주년 멋진 파티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고 부탁이 되셨어요. 김승희 대사님은 제 아주 까마득한 외교부 선배고 또한 제가 그 문화교육장 출신인데 우리 문화교육장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자제분이 또 외교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고 그래서 김승희 대사님께서 와달라는 말씀을 거절하기 좀 어려웠다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멋진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승희 대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한국현대 조율작가회라는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이경원 회장님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경원 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 한번 읽어보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희 대사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K아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고 사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의 어떤 넉넉치 않은 예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 게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작품을 기꺼이 저희한테 이렇게 전시하게 하도록 허락해 준 현대 조율작가회 그 지난 30년간 대사관을 협업하면서 했던 각종 전시회에 참여했던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K-POP이니 K-드라마 하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한국의 문화의 예술이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상품이 됐지만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라는 것이 전자 제품 좀 만들고 자동차 뭐 조금 질 떨어지는 거 만드는 또 조금 이제 잘 살려고 하는 나라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해외 나가도 좀 다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힙한 사람들이 찾는 문화 상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K-아트가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좀 욕심을 내자면 K-POP, K-드라마가 세상에 알려진 것만큼 K-아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실 일이 많고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가 그리고 저희 대사관들이 해외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K-아트가 10년, 그리고 20년 후에는 지금의 K-POP, K-드라마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대사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지금 대사관이랑 하는 협업 그런 프로젝트들이 잠시 중단 상태에 있다 그러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 다시 우리 프로젝트를 리즈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힘을 그리고 의지를 모으는 의미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그 현지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전시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주 블라디보스 주 러시아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김승희 대사님과 함께 한국어 수교 30주년 그 행사에 그 조용장 카페도 함께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하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30주년 행사도 거의 개최하지 못했어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현대 조형 작가회만큼 우리 외교 그리고 저희 재외 공간과 이렇게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문화예술 단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형 작가회 문화 발전을 바라며 저희 재외 공간 그리고 외교부 본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우리 재외 공간 그리고 외교부 외교부관과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형 작가회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필리핀 여사님께서도 한동만 여사님 2017년도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특히 부른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이신 공연에서 민간 의료관으로서 내년에 불사량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으로서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심을 표합니다. 2019년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입니다. 마치 또 김승희 선생님을 위해주셔서 70주년을 또 뜻깊게 하는 이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무려 35명의 작가분들이 오셔서 큰 성황을 두었습니다. 말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우리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필리핀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5주년인데요. 가서 또 필리핀의 많은 인사를 만났더니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이 전시회가 한국이라고 아까 우리 홍보석 대사님 말씀하셨죠. K-POP이나 K-FOOD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격조 높은 한국의 전시를 보고 한국의 아주 높은 문화 수준을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기한 때 미들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채화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자격이 아직 안 돼서 늘 이 창작을 통해서 창의성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심히 여러분들 보고 정말 이 어려운 작업이구나 창의성 너무 어려운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넘어서 또 다른 30년 또 다른 100년 이 한국형의 조형 작가가 끝없이 발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외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민간인으로서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사, 전 대사님이었자 또 그 저희 한국현대조형작가에서 작가로 활동하신 김승희 대사님이십니다. 예전에 불가리에서 2001년도에 저희 회원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전시회를 많이 했고 그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50분만 대사하셨던 필리핀에서 성경 앞에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편집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문화계고 차원에서 해외전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사원을 통해서 또 본부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본부에 든든한 홍 대사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0년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제가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읽다가 서양 사람들 하나 같은 게 북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북클럽, 독서하는 클럽인데 보니까 작품 하나를 가지고 30년, 40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달에 두세 번 만났는데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한 권을 가지고 30년, 40년. 그래서 사람들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간단히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계속 좋은 작품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 대학교 사실은 2009년에 그 송민수 장관 외교부 장관이 계실 때 그 저희가 그 외교부 장관님 청취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해전에 청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20개국을 넘는 나라를 넘나들면서 전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30주년에 대한 이런 가슴 뜨거운 열정보다도 또 20번이라는 그 전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외에 더 많이 애착이 있고 또 앞으로 30년, 50년 저희 후배가 또 이어받아서 저희 K-아트를 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파워로서 계속해서 이 전시를 이어가면서 다음은 그 저희가 이 전시를 우수히 열심히 준비한 작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시한 작가는 많은 작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강국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신입회원이십니다. 김재호 신입회원. 반갑습니다. 신입회원인데요. 김광주 신입회원님. 남희도 대표님.
자, 저희 그 38년 오신 작가님들, 또 전 대사님들, 또 현재에서도 현직에 계신 대사님들은 정말 30주년이나 40주년에 이런 같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반응 다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멤버 오늘 이 멤버로 들어주시죠. 우리 멤버, 이 멤버. 오케이. 자, 우리 현대 정장의 이 멤버. 이 멤버.